세종시가 신도시내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해 부동산 펀드 매각 등 민간 투자 방식 도입과 지역 상인이 참여하는 간담회 정기 개최를 추진합니다.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세종시 중대형 상가 평균 공실률은 21.7%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으며 시청 인근 보람동 금강 수변 상가의 경우 공실률이 57%에 달하는 상태입니다.